아, 링크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한 3일 후에 새로운 진화탑 나오면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찍을 거리가 생겨서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오늘 그래서 뭘 찍으려고 들어왔느냐. 자, 이번에 새로 잠깐만요. 어, 되고 있죠. 이것만 키면은 불안해. 자, 애플레이어가 말썽이 많아서 진화탭은 아직 안 나왔고요. 30층 돌아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어렵냐면은 샤벨레오몬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초월 궁극체랑 비교해서 그 비교를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크게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은데 샤벨레오몬까지 도달하는 완전체가 굉장히 강한 관계로 고전을 좀 했습니다. 팀으로 한번 깨고 더 이상 내 걸로는 다음 거 진화시켜서 가지 않는다는 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걸러뒀고요. 지금은 프린스 콩알몬, 프린스 콩알몬 됐죠. 메탈리텀은 사라졌고요. 프린스 콩알몬만 남았습니다. 얘가 진화 루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쿠즈 한몬이 정 어려워서 못 깰 정도면은 얘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무속성 죽창이라 그러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무속성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약점으로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메탈 에테모랑과 다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월이 된 사람들, 헤비 유저들이라면은 쉽게 깨겠지만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빛 속성이랑 어둠 속성이 필요하고요. 편성을 보시면은 준비해 왔습니다. 빛 속성 디지몬인 홀리드라몬과 계승기를 통해서 여기 빛 속성 전체 계승기와 혼란 상태 상기, 그리고 얘는 빛 속성 고유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멤버로 들어갑니다. 해보니까 약간 운 요소를 받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길만 하더라고요. 자,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동 끄고 초월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부 세 개 다. 이것 때문에 메탈 머가루룸은 초월해야 궁극체 찍어야 되나 고민도 약간 했습니다. 걔는 오메가몬 만들 거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지소체에서 오메가몬을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만들라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하는데 얘한테 칩을 준 거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여기서는 우선 다들 워그레이몬 있으니까요. 테라광선 두 번이면 죽는데 테라광선 데미지가 250이에요. 물론 프리소 광원은 전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젊으면 들어가서 125 들어가고 비속성이 200이 들어갑니다. 위력이 두 배가 돼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250, 이게 200이니까 이게 더 센데 이걸로 두 번 때리면은 전부 다 두 방에 잡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근데 얘는 이걸 써서 좀 적게 해서 남겨둡니다, 체력을. 이렇게 하면은 반 넘어서 약간 남아요. 이렇게 남겨두면은 아, 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얘로 잡을 수 있나? 아, 둘 다 잡는 게 예, 그럼 좋겠지. 어제 이렇게 남겨두면은 세 개가 붙습니다.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지. 평타로 잡아서 모아줘요. 디지사모는 지금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평타를 쳐야 돼서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때려줍니다. 그쵸? 독댐이 두 번 들어간 건 아픈데 제거해서 포인트를 모아줍니다. 약간 개사랑 다르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해서 포인트를 좀 모아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무난하네요. 다운 독이 다시 걸리기가 좀 기간이 있으니까 우선 얘가 없죠? 얘를 잡고 잡을 수 있니? 네. 평타 치면은 안 잡힐 거예요. 이러면 한 대 맞고 그럼 3점이 생기죠. 때리고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프린스 콩알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술이 바나 던지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혼란을 갑니다. 얘는 보시면은 혼란이랑 수면에 약해요. 나머지 내성을 가지고 있고요. 약한 거 아니라 그냥 무난한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 안 써봐서. 아, 보시면 빛 어둠 기절이겠죠? 빛 어둠
여기 약점이니까 빛과 어둠을 쓸 건데 먼저 얘 혼란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안 걸리면 지는 거예요. 걸렸죠? 걸려도 안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지 같죠? 자, 좋습니다. 리프로 쓰고 독 맞고 여기서 관건이 홀리드라문을 얼마 살리느냐인데 아, 다음 턴까지만 어떻게 아직 걸려있죠 혼란? 그럼 기술 씁니다. 두 턴 뒤라서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써야 돼요. 홀리드라문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홀리드라문 기술 쓰면 죽으니까 얘는 두고 평타칩니다. 메탈에테모랑 차원이 다르게 세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도 많이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초월이 안 돼있으면은 저는 다음 거부터는 얘를 초월시켜 쓸 거긴 한데 지금 안 돼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짜리 뭐 오파니몬이나 세라핌 만들어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돌려보죠. 쿠즈아몬 지금 보시면 풀려있죠? 걸어요. 걸려야 돼요. 걸렸죠? 물 없으면은 죽는 겁니다. 아마 안 죽을 거예요. 한 방에 평타로는 꽤 오래 버티죠. 이러면 홀리드라문이 한 세 번 쏘면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쵸? 혼란 한 번 더? 일단 이겼어. 어지간해서는 이긴 것 같은데 어지간히 어우 좋아 이겼어 이겼어 이러면 이겼지 이를 이긴 거 확정이에요. 얘 기술이 아무리 세도 이 정도 왔으면은 머리 보면은 안 떠있죠. 기술 써요 그냥 때려잡습니다. 뭐야 중간? 아 이겼다. 하, 이제 워그레이몬이 힘을 못 쓰는 단계에 왔어요. 이렇게 프리스코넬몬 굉장히 세니까 조심히 잡아주시고요. 샤벨레몬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게 떠서 얘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안 뜨네요. 어제 하나 떴거든요. 어제 조각 하나 떴어. 조각이 7개가 필요하면 저는 예, 7개 티켓으로 모으면 되니까 남은 거는 7개를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떠주네요. 한번 자동 돌려보죠. 자동 자체는 쉽게 깨요. 근데 뭐야 왜 그래. 아 급하게 홀리드라몬 했는데 우선 홀리드라몬이 꽤 셉니다. 꽤 세요. 지금 비속성 전체 데미지 물리로 들어가서 홀리 뭔데 누가 봐도 마법 데미지 같은데 물리로 들어가요. 체력 좀 주고 하면은 나름 쓸만하게 쓸 수 있으니까. 독이 아프죠. 독이 진짜 아파요. 독이 진짜 아프고 다른 건 그럭저럭입니다. 뭐 기술 맞는 것보다 독 맞고 좀 끌고 가는 게 많이 어려워요. 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뭐 20이니까 오늘 하나만 딱 떠도 감지덕지하지. 행운을 좀 올려놔야겠다. 많이 고통받네. 일단은 몇 번 돌면은 프리스코넬몬 깰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도는 건 좀 그러니까 설마 이거 자동 돌렸다고 지겠어. 들어가죠. 이거 전멸시키면 돼요. 전멸시키고 맞고? 그래. 그럼 다음 홀리 저거 쓰고 요 얘는 못 깨죠. 홀리 드라마는 지금 메인들이기 때문에 특효 때문에 잘 해줘야 됩니다. 어우 그쵸? 워헤드. 아 버틸만해. 단계에 따라서 프린스 콩알몬이 많이 차이가 커요. 프린스 콩은 의외로 귀엽게 생겼죠. 난 얘는 약한 애인 줄 알았어요. 워메몬 지나는 거라서. 근데 되게 평가가 좋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무속성 죽창이라고 해서 데미지도 꽤 세고요. 어머 아 이겨서 이건 뭐 어차피 이기겠죠? 잠깐만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겼네. 아, 이건 두 배 들어가니까 이거 윗단계는 아, 자동으로 얘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래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이번에 쿠다몬도 올라왔고 걔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을 중간 지점에서 하나를 더 뽑아볼까? 비속성으로 아, 지금 그래도 워그레이몬이랑 계승기 있는 얘네들로 약간 좀 운을 봤네.
약간 운이 필요하네. 난 이제는 계승기 이거 두 개씩 하면은 무난할 줄 알았는데 초월된 디지몬이 세 마리가 있는데 걔를 둘, 세 개 다 안 올렸거든요. 지나 좀 볼까? 얘네를 올려서 너 얘를 올릴까? 암염계.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다 먹고 플러스 2가 지금 빅속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얘를 오파니몬으로 만들고 제로 노가다를 뛰면 되려나? 알았어. 아 참고로 우리 누구야 걔? 얘 있죠? 루체몬. 네, 쓰레기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얘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홀리엔젤보니. 자 어딨어? 지나 말고 밥이나 먹이자. 이벤트 죽일 때 빨리빨리 먹여둬야죠. 플러스 2 쿠다몬 매겨줍니다. 어 귀엽지 않아요? 얘 의외로 귀엽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는데 목에다가 말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쿠다몬을 진화시키면은 제가 돌을 보죠. 얘가 아닌데 어찌됐건 보면은 여기서 골드 워메몬 그리고 블랙킹 워메몬으로 가면은 프리스 코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얘 말고 지금은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디지몬으로 워그레이몬 얘네들이 너무 활용을 못하니까 자 다시 가서 뭐야 얘가? 아 쿠다몬을 엔젤몬 홀리엔젤몬이 아니라 엔젤몬에서 뭘로 변하더라? 쿠다몬 골드워메몬 플래터넘 아예 잠깐만 골드워메몬 쿠다몬 페크몬 아 페크몬이었구나. 아, 페크몬에서 오파니몬으로 만들어서 상대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페크몬에서 페크몬이 환생계로 아 구체적인 정보 안 나오네요. 아 참 개인적으로 편하게 얘를 먼저 콩알몬을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세네. 4개 정도 재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오판이면 올려주는 것도 알 것 같네요. 골드 어메몬 재료로 그럼 워그레이몬을 쓰고 재료가 이렇게 없나? 갑자기 확 어려워졌다. 쿠즈아몬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쿠즈아몬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제가 40층 한번 가보니까 아, 한번 이게 참하러 가볼게요. 참가로 어, 진짜 세더라고요. 보시면은 지금 솔직히 제가 가면은 좀 민폐인데 뭐 어때? 한번 정도는 뭐 그쵸?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얘, 이거 잘 골라서 가야 돼요. 이거 돌리시는 사람들도 잘 골라서 가야 돼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너무 솔직히 민폐다. 아 어찌됐건 엄청 셉니다. 30층 29층이랑 차원이 달라. 29층은 그냥 자동 돌리면은 그냥 전냥 이기는데 그냥 너무 비상이 들어왔네. 샤벨레오몬을 만들어서 플러스4를 얘로 돌아야 되나? 지금 만들 게 나오나? 여기 있어. 아, 샤블레면 안 되는구나. 아, 워거르르몬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메탈거르르몬 흙.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아마 지금 못 얻을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 못 얻는 걸로 압니다. 뭐,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만약 이렇게 레어 캡처를 돌렸는데 여기서 뭐 메탈거르르몬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궁극체가 보시면은 없죠? 예. 아마 이거는 지금 이벤트가 없어서 아예 못 얻을 걸로 알아요. 흙은. 지금 우리 한국 서버에서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프린스 콩알몬 새로 나왔고요. 기존에 있던 거 자동 돌렸는데 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냐면 메탈에테몬 자동 돌려도 무난했으니까. 얘는 굉장히 강하니까 메탈 에테몬보다 약해 보이죠. 귀엽게 생겼는데
아, 굉장히 세니까 여러분들은 비속성이나 어둠 속성 가능하면은 각성이 된거 아니면은 아, 이제부터 진짜 비상이 들어온 게 왜냐면은 이제 오메가몬 각성 안된 걸로도 못 이길 단계가 왔어요. 이제 프린스 콩알몬이나 샤벨럼 30 가면은 오메가몬으로도 이제 각성 안돼 있으면은 칩을 박아도 아마 안될 거예요. 칩을 한번더 돌려놨었는데 이번에 그 체력이랑 민첩 칩이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돌려놨는데 자 여기 있죠? 어디 가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공격이랑 아 속도 방어 이렇게 다 모였는데 하, 제 생각에 이제 슬슬 각성을 저번 단계에서 각성을 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 알로 되돌리거나 해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거 빼고는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이제 각성해서 된 걸로 저도 급하게 올려야 될것 같긴 하네요. 쿠다몬을 아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메탈 애템을 해서 어려워도 그냥 뭐 그냥저냥 자동 돌려도 이길 수는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 보통이 아니에요. 약점을 찔러야지 이길만 해요. 기본 스펙으로 반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이 반감으로 이길라면은 각성한 2단계 궁극체가 3마리 있던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진짜 세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아 맞아 보니까 얼얼해요 얼얼해. 우리 워그러룸 분도 나는 박갑하긴 하는데 얘로도 아직 완전체라 그런지 힘은 못 쓰네요. 확실히 워그러룸원이 특효가 없어진 이후로 워그레이몬보다 훨씬 강해요. 보시면 능력치를 아예 비교를 해보죠. 자, 많이 차이 나죠? 특수 어택도 1000 가까이 차이 나고, 공격력, 방어력,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빠른데다가 체력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우정도도 낮고, 아, 지금 이제는 좀, 센 단계가 왔으니까, 아, 지금부터 딱 영상 보시고, 아유, 뭐 이런 게임도 있네,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시작을 하면은 아 잠깐만 지금 시작하면 할게 없구나. 아 왜냐면은 시작하면 오메가몬을 그 가챠 돌릴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얻어야 되지. 맞다 댓글로 피해몬 방어력 엄청 높다고 알려주신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돌리던가 하고 아 지금 만약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딱 하면은 일단은 궁극체 주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돌려야 될 거예요. 예, 궁극체 3마리 있어도 힘드니까 진짜 큰일 났네. 일단 예, 시작을 하면은 워그레이몬까지는 이게 이벤트로 다 얻게 될 거예요. 워그레이몬 딱 얻고 워그레이몬 얻고 저 어떻게 되냐? 워그레이몬 얻고 가챠 돌려서 궁극체 나와서 그래도 프리스 콩알몬 못 이길 텐데? 어떻게 계승기 지금 궁극체 우정 레벨이랑 우정도 풀에 특효 찌르는 거 하나에 계승기로 특효 찔러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세져서 아왜 같은 초월이니까 메탈 애템은 약하다고 들었는데 좀 튼튼한 편이고 해서 아, 그냥 전혀 깨길래 뭐 다음 거 나와도 에뭐한 마리 뭐 남기고 이기겠지 뭐좀 아슬아슬해도 문제 없이 다 이기겠지 생각했는데 아 이번 거좀 세네요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봤다 아. 참고로 강림 퀘스트는 파티 플레이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인만 돼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거 전 제가 어제 뜬게이 스태미는 20에서 뜨긴 했는데 무좀은 뜨고 일단 각성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각성을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미리 한번 시켜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 궁극체로 다돌수 있길래 궁극체 한 3마리 데려가면은 그냥저냥 뭐 특별히 뭐 레이드 같은 거 레이드 그런 뭐 아주 특별히 강한 퀘스트 빼고는 다될줄 알았는데 이런 퀘스트도 최고 단위까지 오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아니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아 나야 뭐 저번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궁극체가 좀 남았으니까 각성된 게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딱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네요. 어떡하지 이거? 왜냐면은 아 저번 거 그래도 저번 거막 워그레이몬 이런 거 주는 게더 세잖아요 일단 세기는 얘네가 시꺼마니까 다 어둠 속성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대지기 전작에 빙하기. 그러니까 PM을 안 뜨면은 프리스 꼬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딱 시작하면 영상 보고. 아, 어찌됐건 뭐 어쩌겠습니까. 저번에 그나마 퍼즐 쪼개로 줘서 쉬운 거 돌거나 해도 그럭저럭 됐는데 이건 진짜 30층 빼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런 거 돌면은 드랍률을 한번 보죠. 지금 봐서 29층을 만약 돈다 아마 29층은 지금 시작해서 대충 찍어도 돌 수 있을 거예요. 돌아서 이거 드랍률을 보고 지금 세네 번 돌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딱 게임을 받았다 그리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스톤 200개는 초반에 금방 모이니까 200개 모아서 돌려서 궁극체 하나 나오고 걔가 예를 들어서 그 PM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워그레임을 이렇게 해서 각성. 아 그래도 궁극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궁극체가 4마리가 있어야지 하나 돌릴만 할텐데. 적어도 4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돌려서 하나를 다시 궁극체로 찍은 다음에 각성 하나에서 궁극체 2개 해도 프린스 코알몬이 어려울 거예요. 아, 진짜 세더라고요 얘가. 아, 지금 진입하기 좀 그렇네요. 초보자 세트에서 뭐 현질 하면은 돌만 하겠지만 아이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겠죠. 아마 프린스 코알몬 20까지는 문이 없을 테니까 들어가도 30은 돌려보니까 30도 드랍률이 별로 안 좋아서 예, 무조건 30 도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약간 좀 목이 어려우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흥미가 떨어져서 나가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조절을 잘 하겠죠 게임 회사에서. 어우 세게 들어왔네. 하루 만에 다시 켜서 아, 너무 아 이거 이기겠죠. 워가르르몬 빼고 홀리드라몬 넣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길 겁니다. 자연속성이기 때문에. 반갑이네. 아니야. 아 이기지. 평타가 센데. 참고로 테라강선 누가 봐도 마법 기술 같죠? 물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공격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워그레이몬 마법 공격이 낮아서 테라강선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약한 거예요. 아씨 잠깐만. 내가 먼저 쏘고 일단은 한 번 내릴 크래셔 버티니까 이기겠죠? 이기겠다. 아, 이겼네. 어찌됐건, 저번 이벤트가 정말 해자였고, 뭔가 좀 퍼주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진짜 저번 이벤트가 정말 해자였고, 이번 이벤트는 저번보다 약간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 어떻게 제 공략으로 뭘 할 만한 게 없네요. 말 그대로, 지금 돌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가 통상 퀘스트로 돈다고 해서 진화 재료가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서 원래 다른 게임 진화 재료가 어떻게 보면 통상 퀘스트 돌다가 보통 통상 퀘스트에서 재료가 좀 모이는데 이거는 완전 하위 재료만 모이기 때문에 완전체도 들어가기 어렵죠. 장기 밟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재밌는 게임이고요. 새로 이벤트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바로 나 이렇게 바로 채워줄 줄 몰랐어요. 하나 끝나고 바로 채워주고 진화의 탑도 길게 가고 있죠. 특히 30층 굉장히 세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헤비 유저분들은 이미 다 깨고 했을 텐데 제가 손대기 아직 높은 단계므로 진화 좀 더 시키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